안철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 종로 나왔어요. 종로 나왔는데요. 난차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근계 선반이에요. 근계 선반인데 여러분 근계 선반 최고의 난초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. 근계 선반이 두 쪽 세 쪽 잘 나왔어요. 나왔죠? 나왔는데 오늘 난초 공부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맨 앞쪽이에요. 앞쪽 지금 전진척이라고 하죠. 그런데 근계 3반으로 나오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생무지식으로 나와요.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이게 그 생존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잖아요. 종족 보존. 다음 세대에 우리가 더 좋은 품종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딱 잘라버려요. 느닷없이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.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 앞쪽에서 다음 세대는 다시 근계 상관이 나온다 얘기예요. 그럼 우리는 상품 가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난초 우리 여러분은 배양을 하시면서 이걸 아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. 근계 상관으로 아주 잘 나왔는데 왜 생 이렇게 무지식으로 나올까 이래가지고 이걸 똑 잘라버린다. 잘라버리면 이 잣대 젖대 다 무려져 버린다 그입니다. 오늘 난초 공부가 그겁니다. 여러분 아셨죠? 그러면 이 난초뿐이 아니라 다른 난초도 그런다 이 얘기입니다.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녹을 차고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는 않겠어요. 우리 인간이니까. 다음에서 여기에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난다 이겁니다. 그러나 우리 전시회에서는 이걸 알아줍니까? 그래서 4척, 5척 할 때 녹을 딱 찬 거는 떼어버리고 5척이라 이렇게 딱 전시회에 나오는 거예요. 근계 3반에 여러분 그 특성을 아셔야 한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. 난처사랑입니다.